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이 망고보드 서비스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망고보드 서비스는 많은 유튜버들이 사용을 하고 있을 거고요.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를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을 전혀 못해요. 아무리 뭐 IT를 많이 다뤘다고 하더라도 디자인하고 또 개발, 그다음에 이제 뭐 컨설턴트하고 다른 업무인 거죠. 그래서 저는 디자인을 전혀 못하고 그냥 파워포인트로 조금 꾸미는 정도, 예, 그 정도 하는데 저도 유튜브를 최근에 이제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영상들을요. 근데 저는 항상 고민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썸네일 제작이나 아니면은 자막을 하면은 좀더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썸네일 하나도 이제 파워포인트로 처음에는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전혀 이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던 중에 이제 망고보드 서비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망고보드 서비스를 저도 사용한 것은 한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제가 전자책 그 서비스를 조금 시작을 하면서 출판사를 차리면서 그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저희 거 유료 강의들 좀 홍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망고보드 서비스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망고보드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같이 어떻게 제가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망고보드 서비스라고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저와 같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여러분들이 요금을 내야 하는 거고요. 물론 무료로 일부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기능적으로도 이제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개수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망고보드 서비스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즈니스 프로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 1인 기업가거나 아니면은 작은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으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요금은 이 정도 됩니다. 요거 좀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1개월에 약한 4만 9천 원, 약 5만 원 정도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싸게 느껴지지는 않겠지만은 써보면은, 아, 이것이 정말로 비싼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제 유료결제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일반으로 가입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일반 같은 경우에도 개인 사업자나 이제 자영업자가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폰트, 특히 이제 프로 폰트인 것이거든요. 이런 폰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것을 좀더더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 버전, 이런 라이센스 워터마크를 저가 이제 이 망고보드에서 구입을 해서 저는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1인으로 기업을 처음에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합니다. 많은 디자인이나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싶은데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썸네일을 하나 이제 제작을 의뢰를 하려고 하면요. 보통 이제 크몽이나 그런 데 보면은 한그 장당, 이게 우리 썸네일 한 장당 보통 5천에서 만원 정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리는 편이거든요, 유튜브로요. 그래서 영상을 하루에 한 3개 정도 올리고 또 그것을 이제 한달 동안 올린다고 했을 때약한 50개 정도 올리게 되는데 그 비용도 예,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비용들을 더 줄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망고보드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원래 이제 망고보드 같은 경우에는 일정에 정해진 그런 템플릿 안에서 이제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디자인 센스, 이게 어떤 색깔들을 고르거나 아니면 그림을 배치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아신다면은 뭐 일반 디자이너보다 더 좋은 예,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망고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템플릿을 제공을 해줘요. 저는 프로 버전이기 때문에 폰트나 그 다음에 하루 제작하는 그런 개수나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무제한으로 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어떤 포스트 같은 경우나 홈보 페이지, 그 다음에 유튜브 썸네일, 유튜브 채널 아트, 예, 이런 것들을 고르는데도 제한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이렇게 고르는데 요즘 부동산이 굉장히 이슈인 것이죠. 그래서 이 템플릿을 하나 이제 선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유튜브 저희가 썸네일 만들 때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템플릿이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아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가 위쪽에 되는 요 부분이에요. 요
요 부분을 만드는 그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쁜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게 저도 이제 템플릿을 좀 바꿔보려고요. 이전에 요것은 저희 디자이너가 있을 때 제가 거기에 맞게 디자인을 한 건데, 사실 요때도 이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케이스여가지고 요 망고부들을 지금 현재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영상 제작을 이제 자막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제 PD님을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1인 기업가로 처음에 혼자 하신다면은 다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제 영상만 찍는데도 많은 시간들이 들이는데, 그 망고부들을 이용하면 썸네일이나 그런 디자인 부분은 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공인 1인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나 아니면 창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현수막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메뉴판, 그 다음에 이제 배너 같은 거, 여러분들 배너 같은 거 사용할 때는 뭐 세로 배너, 미니 배너, 이런 여러 가지 포스터들 홍보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규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요. 기본적인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또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을 찾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한번 찾아보면은 이렇게 교육과 관련된 그런 포스트들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바꾸면은 그 카테고리에 맞게 그 주제에 맞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편해 보이죠? 예, 편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었던 거 보면은 제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렇게 썸네일을만 다 이제 망고부드로 만든 거예요. 이 썸네일을요. 그래서 노션 같은 경우에는 또 일정한 조금 이렇게 템플릿을 사용을 했고요. 기존에 제가 하나 만들면은 또 요것을 새로 만들기 좀 저도 귀찮기 때문에 그냥 문구만 고치면서 좀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좀 시간을 더 들여가지고 모든 템플릿들을 좀 다양하게 좀 만들고 싶고 제 얼굴도 좀 이렇게 집어넣고 싶은데 사실 그럴 시간들이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정도로 저는 이제 만족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더 좋은 디자인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썸네일 같은 경우에 제가 만든 것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만드는 방법은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나의 작업 쪽으로 가면은 이게 클라우드처럼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여기 다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션 사용하기, 여기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션이라고 한글 버전이라고 하나 만들어 놨고요. 편집을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업데이트 소식도 있고요. 이 망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음악 같은 경우나 영상에 대해서도 이제 이번에 또 서비스 나왔네요. 저도 나중에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노션 활용 한글 버전이라고 해서요. 그냥 수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템플릿에서 제가 뒤에 있던 어떤 그림들, 그 다음에 앞에 사용했던 문구들을 다 지우고 그냥 바탕 화면 정도만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템플릿만 좀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 그냥 가져와서 또 하나씩 하나씩 이제 좀 붙였어요. 예, 수정을 했고요. 이 글씨체 같은 경우가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망고부드 서비스에 제공하는 그 템플릿은 딱 그 최적화된 글씨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저는 이제 프로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 그 기업가들이 사용하는 사용 버전, 개인 사용 버전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이제 프로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들이 제한적입니다. 예, 사용을 하도 되긴 되는데 이제 워터마크가 이제 딸려가지고 오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처음에 저도 사용을 하다가 예, 그런 폰트들을 다 수정을 해주는 것들이 고르는 시간조차도 조금 아까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프로 버전을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복사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클릭하면은 위에 있는 이 슬라이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바로바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라고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책과 같은 아이콘들이나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책으로 다른 것으로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아이콘 예,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만 하시면은 여기 아이콘이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망고보드 서비스 말고 다른 무료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슷한 서비스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몇 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같은 경우는 템플릿 제공하는 것도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아요. 뭔가 편집을 하는데 자꾸 뭔가 오류가 발생을 하고 문제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 다시 또 망고보드 라이센스를 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라이센스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것을 만든 뒤에도 나중에 지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때 시기 때 만든 것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라이센스는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폰트 같은 거나 그림 같은 거 이런 라이센스를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신경 쓰게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망고보드하고 서로 같이 계약을 맺어서 라이센스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빠르게 썸네일이나 여러 가지 홍보 페이지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노션에 대해서 제가 좀 광고처럼 이야기했지만 좀 돈을 받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써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1인 기업으로 운영을 처음 하실 때 비용을 좀 아끼시라고 공유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씩 제가 망고보드 쓰면서 저도 뭐잘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노하우나 기법 같은 것을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